함께하는 주님의 공동체 시리즈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저희는 오늘 등장한 인물들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공동체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을 보건대 그의 장애의 정도가 심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살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때 어떤 사람이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주저함 없이 빨리 그를 예수님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시며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그의 중풍병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같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일반인들의 불친절하고 따가운 눈총이 있는데 고대와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예수님 살던 당시에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더 심했습니다. 주전 15세기 로마에서는 기형아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성문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형아를 키우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라 주장하기도 했고 또 그리스인들은 실제로 기형아가 태어나면 죽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선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 말씀의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신체적 불구자들은 제자들이 장애인에 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었죠. 이 사람의 장애가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인지를 물어봤던 그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꼬리표를 평생 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가 이러한 여러 사회 제도적인 편견과 차별을 견디고 살아남아도 장애를 가지고 일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구걸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그렇게 연명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의료 환경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도 아마 평생을 침대 위에서 그 침상 위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이 사람 불편한 몸과 어쩌면 말하는 것이 어눌했을지도 모를 그 중풍병자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사회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살던 그에게 쉴만한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또 마음을 내어주고 우정을 나누어진 친구들 또 장애인을 향한 그 시대에 존재했던 커다란 사회적인 장벽에 맞서서 싸워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들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기적도 또 병고침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라.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어쩌다 보니 사이가 좋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희생하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과 자원을 들였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발생하고 우정이 쌓여져 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내가 얻을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관계는 계약 관계이지 우정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꾸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중풍병자에게 자기 시간을 내어줍니다. 아마도 오늘 사건 이전에도 이들은 이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들이 중풍병자에게 경제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었습니다. 저를 돕는다고 자기들에게 사회적인 영예나 영광이 주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었고 어쩌면 저들이 이 중풍병자가 매일 구걸할 수 있도록 시장에 내어다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저들의 영혼이 더 풍성하여졌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집에서 모이면서 매일 만났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자, 날마다 모였답니다. 날마다 같이 만나고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만나다 보니 성도들이 그렇게 가까워지는 건 어쩜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앨런 맥기니스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정을 쌓기 위한 첫 번째 법칙은 관계를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일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또 돈을 벌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그렇지만 정작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쁜 21세기의 삶을 살면서 1세기의 공동체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일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공동체는 외롭고 또 죄의 문제로 많은 신음과 또 탄식의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공동체가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빽빽한 스케줄을 짜놓고 깊이 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싶다라고 소망하는 것은 공부하지 않고 좋은 학교 가겠다고 혹은 운동하지 않고 내가 건강한 몸을 갖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학생이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시간을 내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워 먹는 것처럼 속전속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데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아마도 바쁜 우리의 스케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속도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빠른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주변에 지나가는 풍경들을 우리가 잘 감상할 수 없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서두르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서두르면 애통하는 자와 함께 울 수도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인을 만나거나 또 교인들과 같이 지나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주고받죠. 아, 우리 한번 만나야 되는데,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죠, 우리 차 한번 같이 마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해도 만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너무 분주하니까 또 그 일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분주하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잊게 되고 우리가 정말 시간을 써야 하는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또 그러한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고인이 이 땅에서 어떤 관계의 삶을 살았는지 장례에 오신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짐작을 해봅니다. 아, 저분은 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구나. 너무 분주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고 또 친구를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관계를 세우기 위해 시간을 내어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일어나지 못해서 매일같이 천장만 우두커니 보고 있었을, 감옥보다 더 자신을 옥죄고 있었던 장애의 고통에서 갇혀 지내는 것이 이 중풍병자의 일상이었고 또 그가 누워 있었던 침상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남에게 보이기 쉽지 않았던 그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욕창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오래 혈액순환이 안 되면 중풍병자들은 욕창에 걸리기가 쉽죠. 누군가 그가 욕창에 걸리지 않도록 침상 위에 있는 그를 돌봐줘야 했을 것이고요. 어쩌면 대소변 보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자기 몸을 맡긴 채 도움을 받거나 목욕을 하지 않는 이상에 그곳에서 누군가 그의 몸도 닦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장애와 그가 누워있었던 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침상은 오히려 서로 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침상이 옮겨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했던 그는 자신의 몸을 다른 자기 친구들에게 맡기었고 또 그가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내보였을 때 서로 아껴주고 또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침상의 우정이 꽃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기의 약점, 부끄러워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중풍병자의 침상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그것이 자기의 가정사나 혹은 부모님이나 형제의 자매들 혹은 자신의 남편이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침상일 수 있죠. 이혼 가정에서 자랐거나 불행한 가족사를 가졌거나 집에 장애인 가족이 있다거나 또 과거의 어떤 끔찍한 잘못이나 불행했던 일들이 남에게 숨기고 싶은 그분의 침상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 감정이나 분노가 그분의 침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퍼붓기도 합니다. 분노를 터뜨리고야만은 자신이 밉지만 번번이 통제되지 않는 그 자기 감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할 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뱉거나 합니다. 그외 각자마다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격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들, 또 외모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또 각종 두려움, 또 열등감, 소외감, 우울증, 무력감,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중독 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침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침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침상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일에 아주 익숙해서 자신에게는 그런 침상이 없는 척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웃음으로, 때로는 유머로, 또 과장된 지식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직위나 타이틀로, 또 자신의 학력으로, 자기의 직업으로, 자기의 강점과 능력을 부각시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침상을 가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허탈함은 더해져 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져 갑니다. 공동체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자신이 다른 이에게 정직하거나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내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저와 제 아내는 대학교 선교단체 CCC에서 만났습니다. 홍콩 단기 선교를 함께 갔었는데 선교지에서 화장 안 한 아내의 얼굴을 처음 보았는데 당황하고 좀 놀랐습니다. 화장한 얼굴과 하지 않은 얼굴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때는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룹에서 단체로만 보다가 교제를 시작하고 어느 날 아내가 그 CCC맨들과 같이 공동생활하는 사랑방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아내가 맨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얼굴이 익숙해지고 또 싫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워 보였고 또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란 자기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침상에서 중풍병자의 약점이 드러났고 그런 자기의 치부를 저 친구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 침상이 지붕 위로 올려지고 또 아래로 내려졌을 때 어쩌면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침상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친구들이 실수하면 어쩌지? 저 지붕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중풍병자는 친구들을 믿고 자신의 침상을 저들에게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침상을 오픈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겐 정말 필요하고 비밀스러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누군가와 깊은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강한 모습만 드러내 보일 수 없습니다. 내 민낯을 드러내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 침상 나르는 일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또 다른 레벨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약함이 드러날 때, 그런 약함이 보여질 때, 혹은 누군가 자기 침상을 그렇게 고백할 때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듬어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장에 참여하시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으면, 그렇게 자기를 오픈하는 것이 싫어서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를 숨길 수는 있어도 그러한 아픔, 그러한 어떤 자기가 노출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오늘 본문에 저런 네 명의 친구와 같은 사람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약함을 드러내는 고백은 진실을 낳고 또 진실한 고백은 서로를 더 사랑하는 기회를 열어주고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과 또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우리 교회와 목장이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의 나 자신의 그러한 민낯을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서 서로의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는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일에 행동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중풍병자를 생각했고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지만 침상에 그를 실어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그를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했어도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충분히 우리 할 일 다 했다라고 이만하면 되었다 손 털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친구를 예수님에게 보여드려야겠다 하면서 중풍병자를 지붕에서부터 달아내리는 시도까지 하죠. 자,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주님이 저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죠. 저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를 고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친구를 예수님에게 보여주기까지 집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붕을 뚫는 것 그 더 이상의 것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천장에서 소리가 나고 마침내는 흙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더 큰 구멍이 생기면서 그 구멍으로 침상에 담긴 사람이 내려져 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모든 상황을 아셨던 예수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 때 우리도 저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노력하는 사람은 거리가 멀어서 힘들다고 장애물이 많다고 주저앉거나 내가 하지 못할 이유들을 나열하기보다 몸을 움직여서 친구를 침상에 싣고 또 그를 내릴 밧줄을 찾고 지붕을 뚫을 돌을 찾는 사람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도움닫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관념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구체화되고 실제가 됩니다. 누군가를 전도해야 하는데, 누군가를 목장에 좀 데려와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전도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병자를 데려오는 수고를 하고 마침내는 지붕을 뚫어서 그를 아래로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기 원하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을 교회에 혹은 목장에 혹은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 넘어야 할 그런 군중의 장벽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뚫어야 할 지붕은 어떤 것일까요? 자, 불신자나 무신론자들을 가로막는 여러 장벽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어쩌면 그 사람들의 삶에
있었을 불필요한 교회에 대한 그런 반감의 경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좋아해. 저 사람들은 말하는 거하고 실제 모습이 달라. 저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야. 저 사람들은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야. 우리를 지적하고 비판하기만 해. 이런 선입견들이 우리가 깨야 할 지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가운데, 삶에서 여러분들을 지나치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나보다 가난하고 넉넉치 않은 것 같은데 남에게 베푸는 것을 참 잘하네. 아, 뭐지?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는데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네. 신기하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갑질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향하여서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참 겸손하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봐주고 시간을 내는 헌신과 희생을 보면서 아,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 크리스찬들과 참 다르네.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저들 안에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은 불신자들의 매력적인 것이 되고 저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뭐 간단하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든지 아니면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고 또 밥이나 차를 대접하고 또 라이드를 해주든지 아이들을 돌봐주든지 우리가 주님이 나의 이러한 선행과 또 섬기는 삶을 통하여 저들을 만나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만져 주시리라. 또 저들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목장에서 섬기는 그러한 VIP가 있다면 그 가정을 우리 목장에 데려온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이 네 친구가 함께 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같이 침상을 날랐던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을 기울였을 때에 공동체 안에 누려지는 기쁨과 감격도 더욱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을 흘림으로 우리 목장과 교회에 이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관계를 우선시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서로에게 진실하고 서로의 다름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연약함과 서로의 민낯을 보듬고 사랑하며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케 하시고 또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놓여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믿음의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